올 한해는 없었던 걸로 하자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거 코로나 입으로나 하다가 그냥 한 해를 다 보내버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 내년에 달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없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인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못된 바이러스는 노인네들만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 자꾸 도서관을 부셔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유럽에서 어떤 훌륭한 부흥사가 어렵게 초청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놓고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압니까? 하기는 아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무슨 설교할지 다 알지만은 모릅니다. 하기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설교를 하냐?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유명하니까 또 한 번 억지로 모셨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틀림없이 이번에도 물을 거야. 물으면은 요 반은 물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 다 안다 그러자. 이렇게 이제 짰어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읽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압니까? 안다 그러고 아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냐 그러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아이 그래도 삼세판이라고 또 한 번 모셨어요. 억지로 모셨는데 또 야 우리 이번에는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이쪽에서는 예 모릅니다. 이쪽에서는 예 압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인데 물어보세요. 그러고 가버렸다는 거죠. 오늘 저도 설교를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모처럼 만에 왔으니까 그래도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산다는 것 잠언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는데 절대 인생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도록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달라 그랬을 때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방에 온갖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온갖 우상을 다 갖고 들어왔으니까 솔로몬의 고백은 맞아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말씀으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신약을 이뤄놓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계시록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솔로몬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의 신은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 다윗은 늘 쫓겨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산성이시다. 방패시다.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다윗의 입에서는 헛되던 이야기를 안 해요. 왜?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고 아버지가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 가는 모든 길로 가니까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딴짓하니까 헛되죠. 자식들도 보세요.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잘 된 애들은 이민 온 애들도 당당한 거예요.
어머니 부모들 따라왔지만은 오고 싶어 오지 않았지만은 성공한 애들은 당당하지만은 성공하지 못한 애들은 늘 부모 핑계 대는 거예요. 부모 탓하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 왔나? 아주 못된 인간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이렇게 또 이야기해.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인간은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죠. 낳아주셔서. 우리도 이스라엘 아까 안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광야 생활에서 보면요.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는 다 생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되먹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이 계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홍해 가른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부르짖었어요.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었다고요. 왜? 사내 아이가 나면은 바로 그 현장에서 어머니 본원 앞에서 죽이잖아요. 통곡을 하고 했는데 광야 나오자마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먹지 않는 인간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누가 싸울 거리가 없나. 내가 조폭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조폭들은 보면요, 싸울 거리 없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은 사람은 누구 도울 사람이 없나. 자기가요 핸디고 정말 돈도 가진 것 없어도 남을 이웃을 도울 사람만 찾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를 찾아서 이웃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삶도 전하고 이러는데 되먹지 않는 사람은 자꾸 목사가 뭐 설교하면 성경에 이게 안 맞니, 저게 안 맞니, 뭐가 안 맞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성경 해석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았느냐,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nothing이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영어가 nothing이다. 이거를 가장 많이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안매를 다섯 번 맞죠. 세 번 태형에 맞고 강의 위험, 동적의 위험, 바다의 위험, 별별별 위험을 다 당해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은 생각하면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지만은 거기에서도 모세도 계시고 아론도 계시고 미리암도 있고 태양도 있고 태양이 따뜻하니까 이제 구름 기둥도 있고 추우니까 불 기둥도 있고 만나도 있고 무지 많아요. 감사할 조건이. 우리도 보면 감사할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렇게 불만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모세의 고백처럼 70이고 강건하면 80, 요즘은 달라졌어요. 강건하면 120살이고 보통 100살이고 여기 계신 분은 건강하게 정신도 맑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100세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어요. 이 주위라는 사람이, 중국의 주위라는 사람이 시를 쓴 게 있죠. 소년일로 한남성에 일총강음 불가경이라. 미각지당 춘추몽에 개전오역 이추성이라. 이렇게 시를 썼거든요. 이 주위가 주자예요. 주자십패 이거 잘 알잖아요.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운데 일촌광음이라. 우리 1초라도 아껴서 학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1초라도 아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각지당 춘추몽에는 그 모시잖아요. 연못가의 봄풀이 올라오기도 전에, 미각이 올라오기도 전에 개전오엽 이추성이라. 계단 앞에 있는 오동나무에서 이미 벌써 가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버나드 쇼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영어영 하다가 이만큼 와버렸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아마 언제 이 나이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세상 뭐 돈을 아무리 벌고 뭐 그걸 보세요. 뭐 돌아가신 분 말씀해서 안 됐지만은 이건희 보세요. 한국 최고 부자라고 하지만은 몇 년을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게 살았잖아요. 그게 삶이 아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힘차게 하늘 바라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은 그거는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정말 며칠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세월을 아끼고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예술과 이 성령 충만을 비교했겠어요? 저는 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술은 요만큼도 못 마십니다.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야 진짜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얼마나 잘 웃기는데요. 되게 잘 웃기는데 재미있는데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보면 재미가 없죠.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셔도, 마약을 안 해도 우리 늘 기쁘잖아요. 감사가 차고 넘치잖아요. 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제 팔촌 동생 중에 술 잘 먹는 녀석이 한 녀석이 있었어요. 왜 술을 마시면은 내가 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술에. 술에 의해서 술의 노예로 살아간다고요.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수요일날 교회 갔다 오는데 겨울인데요. 이 녀석이 자전거를 세워놓고 길바닥에 신발 벗고 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갔다가 오지 않았으면은 그 얼어 죽는 거예요. 걔는요. 그래서 발로 사람이 분명히 한데 발로 딱 찼더만은 팔촌 동생이라. 야 인마 여기 뭐해? 이러니까 깨워서 들어가서 집에 가니까 경상도 말로 아지매잖아요. 아지매가 그 녀석 좀 때려줘라 그랬더니 한참 때렸거든요. 싫어하더라고요. 아주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들 때린다고 때려라 그래놓고 싫어하더라고. 정말 세게는 안 때렸고요. 이러면 돼 이러고 했는데 그걸 보면서 왜 이 사도 바울이 술하고 성령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냐. 우리가 오직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 자기는
세상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운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 울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울고 곡식이 없어서 울고 포도에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울어도 하박국 선지자 자기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없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내 주머니에 돈 없어 보세요. 내 때거리 없다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하는 이야기예요. 때거리, 그죠? 때거리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은 이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내 자식 안 굶길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부모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계시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요, 부흥이요,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집에 옛날에 성미 했잖아요. 성미. 그 성미가 안 들어오면은 목사님들은 굶는단 말이야. 옛날 목사님들 진짜 고생하셨어요. 좋은 살도 있고 나쁜 살도 있고 보리살도 있고 다섯 건 오니까 밥이 이건 요거는 즐거운 뭐 별별 밥이 다 있었다는 거죠.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목사님 중에 때거리가 없어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어느 까마귀가 오든지 와서 풍성하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물질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사렙다 과부가 그랬고 엘리사를 대접한 그 가정도 그랬고 생명으로 보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물질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내 물질을 정말 이웃을 위해 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사용했을 때에 이웃에게 베풀었을 때에 반드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만 붙들려 살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은 반드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보람된 성도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걸 결론적으로 해버렸네요. 세 번째 한번 다시 우리가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감사해. 결론적으로 땡스기빙이 내일 모레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에게는 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하고 사고하고 있으니까 감사가 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야기해요.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야 너 감하고 사고하고 사갖고 와서 감사하다 그래.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감하고 사과 올해는요. 한국에 제 동생도 그런데 저희 집에 한때는 감나무가 한 10그루 정도 있었는데 지금 두 그루인가 한 그루가 있는데 두 개가 밖에 못 떴대요. 올해 감이고 사가고 많이 안 열렸다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또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예요. 성경 역사예요. 성경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집에 가셔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에도 그러잖아요. 6장이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하려면 힘들어서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여기에서 집까지 걸어가려면은 밤새껏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자동차라는 힘을 빌리면은 10분 조금 더 가면 도착하거든요. 우리 힘으로 살려면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말씀의 힘을 빌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면은 우리 일생이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차고 넘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돈에 취하지 말고 명예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